우리 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차츰 해제될 텐데요. 해상마다 해제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해양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과 물결을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모슬포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파고도 1.8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바다 상황 CCTV로 함께 보시죠. 먼저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오늘 군산의 바람은 초속 10m, 파고는 약 1.3m 정도로 다소 거친 바다가 예상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로 가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하늘과는 다르게 바다는 잔뜩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초속 11m의 강한 바람과 1.9m의 높은 물결이 해상 활동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입니다. 화면상으로도 비교적 잔잔해 보이죠? 오늘 부산의 물결은 0.5m 정도로 낮게 일겠는데요. 그러나 초속 9m를 웃도는 흔들바람이 불겠으니 바람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조석 정보는 인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로 보시면 오후 3시 20분경에 695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9시 50분경에는 261cm로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때 조차는 400cm를 넘기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오전 9시 이후 성모 수도에서는 총 두 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는 때는 오후 1시 15분경으로 세기는 3노트, 방향은 동북동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